영상에서 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아래 방향으로 표시된 이 표시를 클릭해주세요. 여기가 바로 더보기이고요. 클릭을 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이렇게 쭈루룩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또는 위챗 또는 스카이프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통화가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드디어 이제 진짜 입춘이 들어있는 주간 운세 다가왔고요.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의 운세 방송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운세는 각자의 개인운을 철저하게 무시한 정말 단식적인 운세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월별 운세만 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주간 운세는 어찌됐던 여러 번 언급드린 바와 같이 그냥 재미로 그리고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댓글들 다 읽어보고 있고요. 맞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사실은 월별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전체 흐름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주간 운세는 또 끼워 맞추면은 또 뭐 매번 코에 걸면 코걸이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냥 뭐 저런 해석도 있구나 요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늦었어요. 사실 실시간 방송을 해야 할까 아니면은 녹화를 해서 또 최초 공개 형태로 제가 매주 이 시간대에 방송 업로드를 해드리고 싶은 그 약조드렸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낮 시간대에 방송을 올리고 싶었는데 앞으로 약 한두 달 정도는 제가 계속 정리 작업이며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부분들에 매달려야 할 것 같아요. 정리정돈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오늘도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지난 시간에는 없었던 또 커튼이 또 생겼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살게 된 집은 좀 오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바람일 뿐인 것 같고요. 어쨌든 오래 살고 싶어요. 이곳에서는. 이곳에서 오래 살고 싶고 여러분들 올해도 힘내시고요. 2월 3일부터 입춘이 들어왔어요. 2월 3일부터 입춘이 들어와서 드디어 음기가 끝났고 실질적으로 아직 찬 기운이 빠지려고 하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마지막 추위도 있겠지만 2월 3일부터는 양기를 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동안 축축하고 또 힘들었던 부분들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극강으로 얼어 있어서 버티기가 만만치 않았다 하셨던 분들은 드디어 이제 봄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으니까 너무 상심 마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상담을 받으시거나 전문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사주는 성격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장단점 또 어디까지나 내가 타고난 기운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들을 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흑백 사진으로 그냥 불투명한 아주 투박하게 자신의 삶을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 아니고 또 외부에서 그렇게 상담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본인이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사실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어디까지나 본인이 생각하시고 본인이 움직이셔야 되고 아무리 외부에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은 제3자가 알려드리는 부분이지 그 사람의 혀 끝에 본인의 인생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부정적일 때는 아무리 외부의 말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다 부정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는 아무리 주변에서 자신을 들고 흔들어도 쥐고 흔들어도
절대로 그 외부의 기운에 흔들리지 않나요? 내 중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시고, 본인의 멘탈은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힘든 분들, 지금 빛한 줄기가 아쉬운 분들은 가급적 밖으로 뛰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안에 움츠리지 마시고. 그럼 이제 입춘이 들어온 주간 운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갑목 분들부터 진행을 해볼까요? 이제 이때부터 띠가 바뀐다고 그랬죠? 예, 전체적인 운세는 천, 그리고 지, 그리고 인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이니까 이미 4월에 하늘이 열렸고요. 하늘이 열렸고 그다음에 축월, 축월 이제 거의 끝났죠. 이미 뭐 동지 팥죽 드실 때 새해 기운이 넘어온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 새해 기운이라는 것은 하늘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축월에 땅이 열렸고 그래서 땅이 열리고 나서 이제 거의 다 지나갔어요. 거의 지나가고 드디어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오랑이 인월이고 이거 월별 운세 제가 올렸죠 이미. 이 인월이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바로 이날이란 말이죠. 이모일. 그럼 이것을 보시면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갑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목분들 자, 이 동그라미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조금 잘렸는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낫겠죠. 자, 보시면 갑목분들 입장에서 2월 1일 양력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늘 양력이에요. 뭐 윤달, 뭐 음력, 아직 무슨 월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아닙니다. 양력 기준으로. 그렇다고 해서 사주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에요. 절기로 보는 겁니다. 절기입니다. 그 절기 첫 번째가 바로 입춘이오는 2월 3일이고 2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이제 어떻게 사그러더라 음기가 보시죠. 여기서부터 양기가 시작된다 그랬어요. 경진일이 드디어 월요일 날 들어왔단 말이죠. 자, 경진일은 편관이 갑목일간 입장에서 들어온 부분이고 이 진토라는 것은 겉껍데기는 재성, 즉 편재입니다.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해, 자, 축으로 성장기를 이루고 뿌리가 생겨서 인묘진일 때 가장 에너지가 왕성할 때예요. 그러면 이 진일에서는 그래도 왕성할 때 기운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진으로 우리가 그날 운세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관이 아직까지 힘이 있다는 거죠. 천간으로 들어온 이 편관이 아직까지 환경지로 있을 때 힘이 있는 부분인데 하시는 일이라든가 하시는 그 포지션에서의 내가 뭔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지지의 편관이 강하신 분들 사주 원곡에서 혹은 자기의 운에서 편관운이다 아니면 그 편관이 좀 자신의 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부분일 때에는 이날 일진으로 보실 때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흐름에 있어서 이날 2월 1일에 건강이 특히 축에서 호랑이 인으로 건너오는 이 시기에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이 건너올 때예요. 그러면 바로 축월에서 인월로 건너오는 요 주간이겠죠. 이 주간일 때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의 그릇이 그것을 버텨내지 못할 때 에너지적인 위기가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슨 사업운이 이렇고 연애운이 이렇고 이건 사실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제가 이 주간 운세를 시작할 때참 걱정이 많았어요. 이렇게 제가 해석법을 분명히 올리면 여러 가지 태클도 들어올 것이고 분명히 저에게 공부 더 하고 오라고 이렇게 분명히 그런 태클들이 많을 것인데 지켜봤을 때제 예상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고요. 그래서 여러 번 그만둘 뻔 했던 것이 바로 이 주간 운세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전달하기 가장 쉬운 형태로 대입을 해드릴 건데, 그렇다고 제가 오늘 막잘 보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공부할 길이 많고, 여러분들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으로서, 감히 제가 사랑하는 주간 운세, 이 운적인 방송을 하는 부분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이 흐름을 봤을 때 점점점점 가면 갈수록 양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간목분들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경인월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막 우리가 못 건너갈 다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인이라는 글자 환경지는 인묘진의 인이에요. 드디어 추위가 끝나가는 부분이고 봄을 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정부전 큰데 에너지가 아주 커진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커지고 이 그릇을 우리가 소화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것은 각자의 그릇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진을 보는 거잖아요. 일진은 자신의 그릇과 상관이 없어요. 어떤 운이 들어오면 각자에게 다 배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를 쓰건 지하수를 쓰건 물을 쓰는 부분은 다 똑같이 용도가 통일이 되어 있죠. 식수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청소용으로 쓰는 것도 계실 것이고 또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잔디밭에 물을 주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처럼 누구나 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서 쓰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저희가 그 섭취하고 사용을 하는 식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보시는 일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들어오는 열려있는 기회라는 거죠. 기회.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들어옵니다. 3세 번이 오던, 한 번이 오던, 누구에게나 기회는 한 번은 돌아와요. 그게 바로 에너지라는 거죠. 기회는 에너지입니다. 그럼 갑목분들 한번 다시 보시죠. 경진일은 월요일이고, 이 월요일은 현대사회에서는 첫 번째 날로서 들어오는 기회인데, 편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지에 놓인 것은 바로 편재죠. 껍데기는 일단 편재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려고 할 것이고, 또 그만큼 자신에게 기회는 열려 있어요. 즉, 일적으로 본인에게는 도움을 받는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는 날이에요. 그 도움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고 하는 자수성가 형태의 아침부터 여러 가지 운이 막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막 가져와서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세팅을 해놨어요.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또 그것을 그냥 나는 넘겨받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힘이 있다는 것이 바로 저 편관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받고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더 강한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화요일은 어떨까? 화요일은 신사일입니다. 신금이라는 것은 갑목일관 분들께 정관이 천간에 들어온 것이고, 그러면 사라는 것은 여기서 식상의 형태가 지지로 들어온 것이죠. 그럼 식상 중에서도 식신, 그렇죠? 지지로서는 식신이 들어온 부분이고, 음기가 이제 펼쳐지는 마지막 날이죠. 저 2일이 이제 그 전날이니까 마지막 날인데 천간 정관에 지지 식신이 들어와서 갑목일관 분들께는 또 어떠한 운의 형태로 펼쳐지냐면 사, 오, 미의 사잖아요. 이제부터는 시스템적으로 조금 불리하게 흘러가는 거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금이라고 하는 형태가 잔소리 형태로 올수 있거든요. 이렇게 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뭐 지금 강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일진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저 신금은 경금보다는 미리 더 좁은 관문을 통과를 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내가 살펴봤을 때 갑목분들은 더잘 지낼 수 있는지, 또 조화롭게 내가 출근을 할수 있을지, 이런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이 이제 지지로 사화라고 하는 이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갑목분들에게 유리하냐?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는가? 왜냐면 사화라는 것은 속도가 빨라요. 사화 속에 들어있는 그 기운의 환경지를 봤을 때는 갑목분들 입장에서 저 사화가 신금을 머리에 이고 들어왔을 때 신사라는 것은 아직 나의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임묘진에서 펼쳤어요. 임묘진에서 펼치고 4, 5, 미로 한 단계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화 속에는 남성적인 에너지보다는 여성적인 에너지가 더 들어있는 거죠. 그 일진의 형태로 봤을 때, 사업가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방해 요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화요일에. 방해 요소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의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고, 조직에서 방해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조직에서 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과 환경의 요소가 일치하지 않는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즉, 저 글자는 저 신이라고 하는 전알에 움직이는 천간의 글자들에서는 병화를 끌고 오는데 신금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운의 움직임, 즉, 어떻게 공전하고 어떻게 자전하는 거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병화를 끌고 왔을 때저 신금이 펼쳐지는 것이 갑목을 답답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즉, 다른 사람들은 업무 환경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화요일에 다 각자 열심히 일을 하고 다 문제없이 라인이 돌아가요. 그런데 내가 다루는 기계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지금 넘겨받은 프로젝트 부분에서만 계속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과 대화가 잘안 된다거나 내가 맡은 영업 쪽에서 계속 뭔가 내 말을 왜곡시키고 또 분명히 구두로 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기로 했는데 구두로 얘기 주고받은 부분이 메일에서는 전부 틀어져 있어요. 숫자가 틀어져 있거나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다 틀린 데이터만 주고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데이터 틀리는 것을 염려해서 다 미리 꼼꼼하게 사전에 다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해두었던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에는 좀 일적으로 한계가 느껴지는 날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 나만 계속 이런 문제 부딪히지? 또왜 나만 계속 이 사람과 대화가 잘안 될까? 이런 한계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춘이 들어오는 2월 3일 수요일을 한번 볼게요. 2월 3일 저 수요일은 이모일이죠. 그러면 천간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편인이에요. 자, 여기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오화 속에 들어있는 기운으로는 상관이죠. 여기서는 상관이고, 그리고 갑목분들께서 이제 큰 에너지를 맞았을 때 소화를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수요일에는 이렇게 4, 5, 미로써 에너지가 이렇게 꺾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꺾여요. 화요일의 상황이 수요일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수요일은 조금 다른 것이 우선 천간에 임수가 들어있잖아요. 나만 별개로 떨어진 상황이 될수 있어요. 저 수요일에. 이 이모일은. 이 임수라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글자이고, 또 치우쳐져 있는 에너지의 성이죠. 편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갑목이 식상에 식신의 형태이고,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여기서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목이 식신이 되는 거지만,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임수가 편인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입장은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임오일에 갑목분들에게는 또 어떤, 입춘이라고 봤을 때 어떤 휴가철이 아니라, 내가 진짜 쉬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나보다 1년 선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는 직속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혹은,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 어떤 그 소속을 하고 있는, 소속을 당하고 있는, 내 포지션을 보장하고 있는 좀 힘이 있는 그룹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날이에요. 내 직속 상사가 나를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내 위에 있던 분이 갑자기 오늘 수요일에 자리에 안 계세요. 알고 보니 다른 곳으로 가신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그만두셨다거나 화요일까지만 일하시고 그만두신 상황일 수도 있고 갑자기 그런 거죠. 에너지가 크게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에너지가 크게 바뀌었고 여기서부터 양기가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감옥 분들께는 화수가 좀 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목요일 개미일은 이 목요일은 2월 4일날 개수는 여기서 정인이고 지지로 들어온 미토가 껍데기는 정제에 해당이 되는 에너지죠. 감옥 입장에서는 임묘지가 됩니다. 전날의 환경지가. 자,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성과 재성이 이렇게 천간지지로 놓인 부분인데 똑같이 만약에 정인이 천간에 오고 지지로 정인이 왔다고 해도 이거는 입장이 많이 다르거든요. 천간지지 포지션이 달라요. 천간은 영혼을 관장하는 부분이고 이 지지라는 것은 현실을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몸과 내 영혼이 따로따로 놀 때도 있어요. 같은 글자가 온다고 해도. 근데 심지어 한쪽은 인성이고 한쪽은 재성이에요. 다르겠죠. 완전 다르죠. 저 개미일이라고 하는 저 날을 맞은 갑목분들은 우선은 개수의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일진이 될수 있어요. 천간 정인으로서 목요일에 펼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무리하는 거죠. 완결이 되지 않을 일을 아침부터 펼쳐 놓을 수도 있고 또 계획대로 했던 일들이 잘안 풀릴 수 있어요. 4, 5의 화기운을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로 미고, 그것이 이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어찌됐던 화기운을 마무리를 짓고 갈무리를 짓는 날의 흐름이 목요일에 펼쳐지는 거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일들, 아주 중요한 일. 그러니까 회사 일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일들도 있겠죠.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저 목요일에 펼쳐지는 부분이 종결이 안될 가능성이 있고 지연이 되거나 딜레이 되거나 분명 목요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 일이 있어요. 아니면 수요일에 이미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완결이 안 됐어요. 종결이 안 됐고 마무리가 안 됐고 그것 때문에 금요일에 곤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금요일은 갑신일이잖아요.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여기서 또 편관인 신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사오미에 있었던 일들은 이제 확장성이 끝났고 신유술부터 이제 이 2월 5일부터 또 작은 음기의 에너지 활동이 또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갑목분들께 절지환경에 놓인다는 거죠. 수목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금요일에 작은 파장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 신금 속에 있던 경금이 갑목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바람이 되는 건데, 갑목은 여기서 갑목일간 입장들에게는 주변에 있는 파워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지에 편관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금요일에.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파장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월화수 목에 있었던 일 때문에 금요일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해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나와 그룹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또 어떤 운이 흘러오냐면, 을요일이 토요일이에요. 우선 천간에 겁재가 들어와 있고, 지지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 토요일은 이 갑목일간 입장들에게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 절태양은 신체적인 그 흐름에서는 굉장히 약해요. 유약해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지난주 주말 전부터, 주말부터 해서 월요일까지는 본인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펼쳐지는 부분들이 점점 나에게 환경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내게 들어온 것이 화, 수, 목부터 강해지는 거죠. 가장 주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금토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절태양은 본인이 약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제 일요일이 최고 정점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양지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겁재, 꼭내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 주변 사람들과의 일에서 이 유라는 것은 말을 하는 입이고 또저 유라는 것은 을목 에너지 흐름을 봤을 때 어찌됐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일에서 내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 유가 들어오게 되면 날카로워지고 또이 사람들이 저유 위에 지금 올라타고 운으로 들어온 거니까 갑목일간 입장들에게는 좀더 많이 기대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이 기대려고 하고 심지어 간단한 일조차도 갑목일간 분들께 상의를 하려고 올수 있어요. 이제 양기가 점점 올라오니까 어쨌든 또 갑목분들에게 좀더 많은 숙제가 들어오는 거죠. 갑목들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7일 일요일은 또 어떤 운이 이제 펼쳐지면 병술일이잖아요. 병화가 여기서 천간에 식신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술토는 또 편재성인데 지지로만 편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갑목분들이 움직이는 날은 아니에요. 오히려 일요일에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생각이 엄청 많아질 수 있어요. 생각이 많고 그만큼 내가 몸을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냥 병술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펼쳐졌다가 생각에서 그냥 사라져요. 생각의 날에. 그러니까 상상의 날에는 엄청 많이 편다는 거죠. 저 일요일에 결국은 수동적인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도시락을 싼다거나 아침에 분주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뭔가를 펼쳐놓으셨는데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예, 그냥 펼쳐만 놨다가 아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러면서 그냥 다시 접어서. 다시 넣어버리고, 오늘 정리정돈 좀 해볼까? 아니면 냉장고 청소를 좀 해볼까? 혹은, 일요일이니까, 간만에 일요일이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해야지? 여기서 온 과목들 책을 다 끄집어내놓고, 이제 하겠다고 계획표도 쫙 세워놨어요. 그런데, 한 시간 동안 막 사부작사부작 하시다가, 다시 그냥 분류표대로 책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 그게 일요일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무난한 일주일의 흐름을 받고 다음 일간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일간입니다. 이제 지금 녹화하는 시간대가 새벽이라서 이제 1시 넘어가는데 제 목소리가 좀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제 귀에. 자, 이쪽에 제가 적어볼게요.
오른쪽 공을 잘리니까 여기 정육이 바뀌었네요. 을목일간 분들이죠. 을목일간 분들 입장에서 우선 2월 1일 경진일 보겠습니다. 경금은 천간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음기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양기가 사람에게도 들어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월요일에 이 정제에 해당하는 정제성 에너지 껍데기가 진토 지지로 들어왔고, 인묘진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환경지가 을목분들에게 펼쳐질 텐데, 우선 월요일은 이렇게 펼쳐질 것 같아요. 이제 일간 일진 운세가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시고, 그냥 갈무리도 쉽게 쉽게 가지 마시고요. 최대한 정말 신중하셔야 돼요. 말과 모든 행동, 모든 판단, 숨소리까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에는 본인이 어떤 파트에서 어떤 일을 하시건 어떤 사회생활을 하시건, 왜냐하면 월요일은 이런 신중함이 펼쳐지지 못할 시에 이 경금이 다른 날도 아니고 경금이 들었기 때문에 언행일치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월요일에 경은 을을 끌고 오는 게 강하거든요. 경으로서만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그날에 움직이는 글자들이 이제 이 관성이 나를 간섭을 해요. 그래서 구설, 가볍게는 구설, 또 좀 일이 커졌다 그러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그게 가장 강한 시간대가 이제 아침, 점심, 오후, 그리고 이제 야근하시는 것까지, 아니면 밤에 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테니까 쭉 이렇게 목에서 화로, 화에서 금으로, 금에서 이제 수로 이렇게 쭉 시간대가 흘러갈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대 흘러가는 오행을 봤을 때 구설이나 송사가 가장 잘 걸릴 수 있는 것이 오전 시간대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피할 수 없는 일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월요일에 그래도 알고 대처하시는 것이랑 모르고 대처하는 건 틀리니까,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것도 내가 조심하면 좀 줄여서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가급적이면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은 신사일이에요. 화요일은 신사일인데 2월 2일이고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 사화는 사화 속에도 물론 경금을 품고 있긴 해요. 여기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사오미로 이렇게 흘러갈 건데, 월요일에 파장은 없을 거지만 2월 2일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기운이 조금 사오미로 가면 갈수록 펼쳐질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의 모습이 이분들에게 가식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액면 그대로 나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거나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도움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그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움직였다가 괜히 엄한 말을 들으실거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그냥 자기가 정한 선 안에서만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자신의 좋은 동기가 왜곡돼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2월 3일이 입춘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양기가 쭉 펼쳐질 텐데 이모일이 수요일에 펼쳐질 거예요. 이때는 천간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식신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죠. 이 오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지에 을목일간 분들께는 장생지 환경이 이제 놓이는 부분인데, 자꾸만 이날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일들, 평상시에 겪지 못했던 케이스 바이 케이스들이
들어오는 거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버그를 계속 보셔야 될 수가 있고, 본인이 설계자나 엔지니어라면, 평상시 좀 다른 패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뭐 주식 시장을 내가 열심히 지금 탐방을 하고 있다. 이것도 평상시에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경우가 신기하게 이날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희소한 일들, 신기하게도 아주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콜을 응대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평상시 들어오는 어떤 응대가 아니라 정말 찾고 찾고 찾아봐야 겨우 걸리는, 정말 0.00001% 정도에 걸릴 만한 그런 콜이 본인에게 꽂혀서 진땀을 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한 케이스에 대해서 아주 깊게 공부를 할수 있는, 경험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날은 아주 뉴 케이스,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시각각 어떤 손님들을 받고 있고, 또 그런 손님들에 대해서 서비스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수요일에는 새로운 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목요일을 보겠습니다. 개미일이고요. 개미일은 여기서 천간에 편인이 들어온 날이죠. 을목일간 분들께. 그리고 재성이 이제 여기서는 편재로 펼쳐지는데, 을목일간 분들께 이날은 어떤 하루가 될 거냐면, 생각만 하고 준비를 해왔던 편인 에너지들이 드디어 성과가 펼쳐져요. 드디어 결실이 보이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결과치가 눈에 보이는 날인 거예요. 아주 길고 길었던 그동안의 매출 하락 때문에 힘들어했던 부분들이 드디어 고진감래라고, 고생이 끝나서 이 목요일에 이제 드디어 봄이 왔구나. 이 미일이지만, 개미일의 미일이지만, 뭔가 좀 보이는 거죠. 좀 테이블이 좀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아니면, 온라인 매출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 이 목요일에 생각했던 기대치가 펼쳐져서 기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월 5일도 한번 볼게요. 금요일이고 갑진일인데, 천간에는 겁재 에너지가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에요. 관성이고, 이것도 이제 정관이죠. 정관이 들어왔는데, 환경적으로 태지의 누인 이날은 을목일간 분들께는 개인적으로는 유리한 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본인의 의견 반응이 잘 먹힐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은 이제 하지 않으려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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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리스크를 피해서 정말 FM대로 갈수 있는 것도 이날은 어떤 편법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편법. 그러니까 쉽게 쉽게 갈수 있는 거죠. 쉽게 쉽게. 하시는 일 자체가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하진 않지만 본망을 피해서 약간 편법, 그 FM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날은. 근데 그렇게 해도 하셔도 욕을 먹지 않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2월 6일은 어떤 날일까요? 을요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에너지로,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환경지로는 을목일간 분들께 절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토요일에는 책임감이 좀 하락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책임감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겁도 많아지고, 또 이런 을목일간 분들의 신중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을목일간 분들의 여기 가면 뭐 이런 태도, 저기 가면 저런 태도라고 생각하시고 실망하고 마음이 떠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토요일에 을목일간을 지켜보는 분들 중에서 을목일간 분들이 일부러 본인이 움직여서 떠나기보다는 주변 분들이 을목일간 분들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대놓고 들으실 수도 있고, 근데
운적으로 그런 거니까 저 유라는 것이 이 천간 글자에서는 을이 들어와서 경을 끌어당겨요. 경은 경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펼쳐지고 있죠. 간섭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토요일에는 대인관계 어려움이 또 펼쳐질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 어려움일 뿐이지 그게 내 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7일은 어떤 날일까? 이날은 병술일이고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재성인데 정재가 지지로 펼쳐지는 날인데 이 술일은 을목일간 분들께 임묘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소리 없이 강한 하루예요. 이날은 일진 자체가 소리 없이 조용하게 상대방들에게 을목일관분들께서 영혼의 목소리로서 내가 말로써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날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날이에요. 저 병술일은 병화가 을목일관 입장에서는 상관이거든요. 근데 저 상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는 게 병술이기 때문에 임묘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을목일간 입장에서 보는 을목도 역시 저 술에서 임묘가 되고 또 병화도 역시 저기서는 임묘가 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임묘라는 게 나쁘다기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훨씬 앞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서 상처를 줄수 있다는 거죠. 평상시 벼르고 벼렸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을목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괜히 건드려가지고 괜히 을목들을 예민하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께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을목분들께서 드디어 강한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쭉 봤을 때는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수목, 수목금,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흐름도 아니고 유리하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또 정신적으로 나랑 언제쯤 편해지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간 입춘 맞이하시면서 괜찮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병화일간 시작하겠습니다. 색깔을 바꿔볼게요. 네, 그래도 잘 보이시죠? 자, 2월 3일이 입춘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양기가 실제로 이 인월이 사람에게 들어오고, 2월 1일 월요일은 경진일인데, 편재가 천간 에너지로 들어온 날이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죠. 편재 식신이 병화분들께 어떤 일진으로 들어온 날이냐면, 우선은 환경지 자체가 관대지예요. 결실 자체는 병화분들의 기대치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뭔가 만들고 싶은데 오전부터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 지금 닥쳐지고 펼쳐진다거나, 아니면 월요일까지 기다린다고 토요일, 일요일에 아무것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굴렀을 수도 있어요. 평일에 뭔가를 사와야 되는데 재료상이 토요일,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은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해질 수 있는 하루이고, 오래까지 기다렸다가 벼르고 있다가 이 활동들이 펼쳐지는 것만큼,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이날은 임묘진으로 이렇게 아직 미성숙한 기운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건너온 날들 자체가 임묘진에서 진으로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분실권이 많아질 수 있어요. 바로 눈앞에 안경이 있는데도 안경을 못 찾거나 리모컨이 앞에 있는데도 못 찾는 것처럼 내 눈앞에 있는 이런 미시적인 것들을 바로 보지 못하고 막 화를 내는 거야,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 조심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월요일에는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급할 수 있고 성급한 것 때문에 눈앞에 있는
아주 자잘한 것들을 놓칠 수 있어요. 보지 못하고. 그래서 자잘한 분실들, 자잘한 지나침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는 의미고요. 2월 2일 화요일은 에너지를 보시면 신사일이에요. 자, 이제 편제가 끝나고 정제가 천간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사오미의 사가 이제 여기서 어떤 걸로 펼쳐지냐면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거잖아요. 신사일은 이 병활가 분들께서 이제 그 제대로 어떤 타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펼치게 되는 날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제대로 내가 진짜 쓰임을 얻게 되는 날이고, 제대로 움직여지고, 또 왕성한 활동들을 펼치시게 될 건데, 일적으로 그동안 발목이 묶여 있었던 병화분들, 아니면 제대로 좋은 날만 지금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그 확실하게 내 마음에 차는 일이 오지 않은 분들은 화요일에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세요. 면접을 계속 보러 다녔는데 그동안 회사들이 정말 정말 별로였던 분들은 화요일에 괜찮은 연락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월 4일 입춘일은 또 어떨까요? 이 입춘을 보시면 이모일이잖아요. 자, 천간에 이 임수가 편관으로서 들어온 부분이고, 오는 여기서 이제 겁재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수요일은요, 상당히 매력적인 날이에요. 이 병화분들께. 특히나, 자신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나 연예인분들 같은 소속사 또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곳, 뭐 이웃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의 사장님이 나에게 큰 선물을 이날 줄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 뭐 김치 선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현물이나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라 일자리 기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득 지원금 같은 나라에서 주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이날 본인의 통장에 꽂힐 수도 있어요. 연금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잔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융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또 보이고, 이제 2월 4일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는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목요일은 개미일인데 천간은 우선 정관이 천간 에너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지로는 이제 상관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에요. 병화분들께서 이날 일진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좀더 수요일보다는 안정적이고 또 실용적인 간섭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조언이라는 것은 충언도 될수 있고 본인이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 경영이 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충직한 직원에게 아주 실질적인 조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회사 운영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현재 어떤 쪽으로 좀 생산 라인을 좀더 보강을 하면은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충언을 듣게 될수 있어요. 그런 조언을 꼭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목금 자체가 주변에서의 에너지가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2월 5일 금요일은 갑신일이라고 하는 그 날로 들어오는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로는 이제 재성이죠. 여기서 편재가 지지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운의 흐름이 달라지는데 편인 편재가 천간 지지로 들어왔다는 것은 병화분들께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감정이라는 것은 연민이 될 수도 있고 자꾸만 본인이 움직이라고 변화를 부추기는 부분이에요. 매뉴얼대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숨기는 걸잘 못하거든요. 병정화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참을성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저 편제라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어쨌든 참을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윗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부분은 아니죠. 우리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이 월요일이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주중 마지막 날이잖아요. 금요일이니까. 생산을 하시는 생산성 또 서비스업 혹은 정밀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내 몸을 정밀하게 써야 하는 기술직 이런 부분에서는 2월 5일을 조금 경계하셔야 되는 부분이시죠. 참을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조직에게 이득을 줄수 있는 기운은 아니고 개인 작업하실 때도 물론 어떤 표현을 하셔야 되는 직업이 아닌 이상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백합니다. 그래서 요날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2월 6일은 토요일이죠. 이날은 을요일로서 천인, 그죠. 천간의 정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왔고, 유는 이제 정제성이 들어온 거죠. 속도가 느립니다. 이날 신유술로 가면서 속도가 점점 느리는데, 느려지는데, 에너지로는 이 정제성이 들어왔으니까, 좀더 힘의 소모가 커지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또, 명령했던 오더를 캔슬하거나, 주문을 했던 물건이 있다면 취소를 하게 되거나, 개인이나 조직과의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번복하거나, 캔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 7일을 한번 볼까요? 2월 7일. 이날은 일요일이고, 병술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죠. 병화의 천간 운동이 이제 신금을 끌어들이긴 할 건데, 병술일로서 발전이 또 멈춰지겠네요. 이 술터도 조금 더 뜯어보게 되자면, 인호술로 술까지 건넌 부분이고, 술이란 건 신유술에서 온 것도 있지만, 인호술 운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화 운동. 즉, 애써서 만든 결과물의 이 공로를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게 될 확률이 있어요. 수상소감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화분의 영화비호라던가 아니면 어떤 가요대전 같은 곳에서 상을 받았어요. 본인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저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식구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인사치레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메달을 기부를 한다거나 기증을 한다거나 어떤 장학금을 받았는데 고스란히 자신의 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그 조직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양보하는 거죠. 뺏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온전하게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몫을 나눠주는 거고.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본인이 일부러 다운그레이드 하시는 형태로 겸손함 안에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병화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화 보겠습니다. 자, 정화분들 2월 1일 월요일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참 섬세한 일간 분들이세요. 물론 일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계절에 따라서도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약간 추워서 겉옷을 다시 좀 껴입었는데, 정화분들도 음기운이 강해서, 이번 해자축, 2019년도, 즉 2018년도 후반기부터 정신적으로 갈등을 많이 겪었고, 또 변화를 많이 겪으셨던 분들, 시기적으로 힘드셨던 분들은 이제 조금씩 풀려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신축년은 아직 남아있죠. 신축년 남아있는데, 신축년 상반기까지만 좀 버텨보시면 괜찮으실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이번 일진으로 큰 에너지가 움직이는
휴거리 끝나고 인원으로 접어드는 이번 주가 특히 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겠죠. 2월 1일 경진일은 우선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상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쇠지에 놓이는 정화일관 분들께서 쇠지에 놓이는 이날 월요일은 정화 분들께서 원래 사리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분별력이 뛰어난 분들은 맞는데 본인 위주로 처신을 하고 본인 위주로 방어를 굉장히 심하게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날 에너지적으로 볼 때. 그리고 조금이라도 손해될 일에는 참견을 덜 하려고 하시고 손을 안 대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대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업무나 자신이 하시는 사업이나 굳이 뭐 어떤 대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소극적인 대처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월요일에 가급적 저 진일에는 흡수성이 강하니까 저 진은 여기 있을 때는 또 신자진으로서의 또 모습을 바꾸려고 하는 자기의 토의 모습을 버리고 신자진으로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또 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딪히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잘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일진을 보는 거니까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도 저 경진이 저렇게 날짜로 들어오게 되면 더군다나 이제 축을 마무리 지어가는 달에서 이렇게 월요일 첫날로 맞게 되는 거잖아요. 대처 자체가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하고 그래서 자기 본인 위주로 처신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색깔을 불분명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에 대처를 좀잘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2월 2일 화요일은 신사일이에요. 자, 정화일관 분들께서 편제성을 이제 천간에 받게 되고 겁제를 지지로 드리게 되는데 이날은 일철에서는 빈틈은 없습니다. 저 사화 속에 경금이 있고 실제로 점수를 높게 받는 날이에요. 한 번에 크게 지를 수가 있고 한 번에 큰 성과를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날이죠. 현실적으로는 좋고 계산도 밝아지고 좋은 날인데 이제 입춘이 들어오는 2월 3일, 2월 3일 수요일이 임오일입니다. 정화 입장에서는 정임합으로써 목의 인성을 만들어내는 정관이 천간에 들어오는 날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인데 정화분들께는 이날이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은 자존감과 연결돼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변화하는 날이고 또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분들은 당연히 좋은 일이고 평상시 자존감이 튼튼했던 분들도 또한 좋은 날이에요. 일단 사오미의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내 편이 든든하게 자기 세력을 보태주는 날이에요. 2월 3일도 좋은 날이고 2월 4일은 여기서부터는 계속 양기 운동을 하게 될 거니까 개미일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로는 이제 형태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화분들께는 이 개미일만큼 또 좋지 않은 날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예전의 실수를 내가 드디어 만회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안티펜도 펜으로 만들 수 있는 날이에요. 좋은 걸로 이제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이목을 끌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강해지는 날이고, 사람들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내가 매력 어필을 할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목을 끈다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럼 2월 5일은 어떨까요? 이날은 갑신일이고요.
갑신이란 천간에 보셨을 때 이제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원숭이 신은 여기서는 아주 매력적인 정제 에너지가 들어와서 정화일관 문득이나 목욕지 환경에도 이런 날인데, 이날은 정신적으로는 소모가 좀 큽니다. 정신적으로 소모가 큰 것이 예전에 내가 분명히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갈무리 지었던 일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겪으실 수가 있어요. 뭐 예전에 퇴사를 했던 회사인데 그 회사와의 일이 얽혀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다시 만나야 하는 미팅의 자리를 가지신다거나 예전에 그 업계를 떠났었는데 다시 어떤 법 문제 때문에 만나셔야 한다거나 대외적으로 어쨌든 간에 내가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드러나는 날이기도 하고 과거의 일이 올라오는 날이에요. 적어 놓을게요. 과거의 일이 수면 위에 떠올라요. 그게 이 날이에요. 그러면 2월 6일은 어떤 날일까? 이날은 을유일이거든요. 편인이 천간 에너지로 들어왔죠. 예, 을은 경을 끌고 옵니다. 경을 끌고 와서 이건 이제 재성이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움직이게 되는 천간 에너지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유라는 것은 지지로 편재가 들어온 날이에요. 그러면 장생지에 놓이는 날인데, 정화분들은 옛 애인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갈아타요. 즉, 이게 연구 대상이라고 그런다면 이전까지는 수학이나 과학을 좋아했던 사람이 인문학에도 관심이 간다거나 시장 조사를 새롭게 하게 되는 흐름일 수도 있고 또는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탐색 대상을 찾아 나서는 흐름이 되는 거죠. 또 2월 7일은 병술일인데 천간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술이라고 하는 인호술의 운동을 하면서 또 신유술을 마무리 짓는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럼 재성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는 뜻은 또 뭐냐면 아직까지는 서툴러요. 아직까지는 서투르고 주변 사람들과의 친화성, 내가 나의 색깔을 드디어 벗어던지고 버리고 이 로마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내 색깔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동화되기 시작하는 날인 거죠. 즉 현실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현실로 계산적으로. 계산적으로 돌아온 날이고, 월 초의 흐름은 내 중심적, 내 위주로 판단을 하고 몸을 사리는 흐름이었다면, 이제 점점 주말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게중심을 옮기는 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정화분들도 크게 나쁜 건 없었죠. 자, 그러면 다음 일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 아까 금요일에 과거의 일이 수면 위로 올랐다. 요 뜻은 또 너무 또안 좋게 또 대입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의 인연과 재회하는 흐름일 수 있거든요. 또 재회 이런 것도 또 끼워 맞추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서류에 이를 관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성이나 그런 연인의 관계라기보다는 일적인 관계의 성향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갑신이기 때문에 정인성이 이 신을 보게 되면 정화일관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갑신이라는 기둥에서 보게 되냐면 위의 에너지가 잘려나가는 부분이고 멈추는 부분이고 정화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토일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올라오는 댓글 살짝 봤는데, 녹화 시작한 지 1시간 조금 지났거든요. 제가 낮에 업로드 못하고 밤에 올린다고 공지를 올린 게 있었는데 아마
그거 보시고 밤에 올라올 거라고 이제 기다리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자고 지금 작업 중이라고 금방 막 댓글 달아드리고 왔어요. 저는 배트말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늦으면 늦다, 아니면 이번 주는 쉰다 이렇게 미리미리 항상 공지를 올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날 밝기 전까지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예, 저도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 있었는데 낮에 계속 지금 12월 전부터죠. 하루도 쉰 적이 없어요. 하루도 안 쉬고 저좀 쉬고 싶은데 제가 하는 게 상담과 강의인데 여기에 정신을 못 쏟고 계속 대외적인 일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일들에 그런 방해를 좀 많이 받아서 연장선에 있습니다. 계속 좀 강의와 이 상담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신축년에는 이 바람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개인적인 공부도 지금 멈춰 있는데 계속 발전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서 지금 소모되는 느낌이라서 저도 운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제가 정해놓은 한계는 타파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공부는 2022년도 이민년부터 아마 풀릴 것 같아요. 계속 정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또 노력해야 되겠죠? 지금 무토일간 하고 있는데 무토분들 한번 보시면 요번 주도 그냥 쭉 한번 훑어보게 되면은 진, 사오미, 신유술 요렇게 딱 파트가 입춘 전후로 나눠요. 나눠져요. 그게 이제 양기가 뿜어져 나오고 음기를 마무리 짓는 입춘 전까지의 흐름이 있죠. 즉 여기서 이제 축월은 완전히 끝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놀이 들어옵니다. 경진일 2월 1일이죠. 2월 1일 경진일은 천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식신이 들어온 부분이고 비견이 껍데기로서 임묘진 관을 마무리 짓고 또 신자진 재성이 운동을 하고 있죠. 관대지 환경에 무토분들이 놓여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욕구가 생각이 되는 게 아까 제가 이 진이 운동성은 신자진의 그 수운동 여기서 이제 재성을 부르는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구가 생기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커져요. 개혁 의지. 기존 것에 대한 반발심, 반발감, 엎어서 새롭게 만들어보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개혁 의지가 커지는 하루고, 거기서도 파생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본인의 직급이 낮은 사람이라면 기존 시스템에 대한 단점이 크게 보이는 날이 될 것이고, 또 이제 벼르고 있었던 분들은 상관에게 가서 어떤 시스템의 부당함이라든가 개선 의지에 대한 관철을 하시겠죠. 2월 2일은 신사일이에요. 화요일이고, 천간으로는 상관이 이제 에너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는데, 무토분들께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라는 거죠. 능력이 아주 출중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외부에 드러나 보이는 날입니다. 드러나게 되는 좋은 날이라는 거. 점수 딸수 있는 날이죠. 내가 일한 티가 나는 날이니까. 2월 3일 입춘은 임모일인데,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인데, 이 수요일은 무토일간 분들이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나보다는 입춘이라 이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이들, 저 조직 전체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 하루가 됩니다. 폭발적인 날이죠. 이 모임 자체가. 그러면 6월 4일은 어떨까? 6월 4일은 목요일이고, 정제성인 개미일의 개수가 천간에 들어오고, 또, 이 미토라고 하는 겁제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오는데, 환경적으로는 쇠지 환경이 보이는 거죠. 이 미는, 운동성 자체는 4, 5, 미의 화 운동, 즉, 여기서는 이제 인성 운동으로 갈수 있는 부분인데, 나 자신의 색깔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인성으로 이제 묶이는 환경으로 놓이면서 주변 의견에 휘둘릴 수가 있고 또 활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날인데 이 사오미로 흘러와서 갈무리가 되는 것이 사오미는 확장이 되는 환경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자체가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미일로 들어오는 목요일의 흐름이니까 개수인 정제성의 활동성도 여기서 갈무리가 돼버리고 그리고 관섭을 당할 수 있는 이 관목이라고 하는 자신의 관도 여기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자신의 색깔을 잃는다는 것은 주변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4일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변론을 해야 되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이 아닌가. 그럼 2월 5일인 금요일은 갑신일인데, 천간에는 이제 일단은 편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오는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모토일간 분들께서 병장경이 도는 날인데, 식상을 열게 되는 거죠. 이 신유술로 이제 갈 거니까 식상이 빗장을 열게 될 건데 여기서 갑을 병 이렇게 양기로 펼쳐지게 되는 운동성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에너지가 이제 축에서 인으로 가면서 크게 열리잖아요. 건강이나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금요일부터 크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통과가 되었던 어떤 일들이 주변에 관심을 크게 모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조직생활 하실 때 본인 어떤 특정 말버릇 때문에 그날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날만큼은 정정을 해야 된다는 간섭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직급이 높을수록 좀더 크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 2월 6일 토요일은 을요일인데 천간이나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신유술의 유니까 여기서는 상관성이 지지로 들어온 거죠. 에너지 환경으로는 이 무토일간 분들께서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 언행일치가 이날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을유라는 고 하는 이 을목 자체가 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을요일 자체가. 식신을 끌고 오고, 또 상관의 환경지에 앉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환경을 사회활동 사회활동을 갑자기 중단을 하거나 자신의 활동 자체를 어떤 트러블 때문에 멈추게 되는 사건도 있을 수가 있어요. 토요일. 그러니까 무토분들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멈춤 하는 흐름이 있어요. 에너지적으로. 갑자기 스탑을 하는 거죠. 그러면 2월 7일은 어떨까? 병술일입니다. 천간에는 우선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껍데기가 비견인 에너지가 들어왔죠. 또,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저 술일 자체가 인묘지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데, 펼쳐놨던 어떤 계약이나, 활동들, 일들, 이런 편인들 자체가 머뭇머뭇 지연되는 흐름으로 일요일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즉, 무토들은 다른 일간들과는 다르게 지금 흘러가는 물의 운동 자체가 지축이 마무리되면서 오랑이 인이 양기로 돌아서면서
똑똑똑똑 끊기는 흐름이 생겨요. 이렇게 또 모토분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토 일간 하겠습니다. 커피도 한잔 마시고 좀 추워서 이제 새벽 한 2시 반좀 넘어가네요. 기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흐름을 보시면 우선 이 2일까지는 축을 마무리를 지을 거고 이제 거의 끝났고 인월에 배를 이제 같이 타실 거잖아요. 2월 1일 이큰 에너지 흐름 속에서 2월 1일 경진일을 보시게 되면 우선 천간에는 상관의 기운이 들어왔죠. 그리고 겁재의 기운이 지지도 들어왔는데 신자진의 재성 에너지를 하고 있는 이 재성 운동을 하고 있는 월요일 하루는 기토일간 분들께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기도 하고 굉장히 빡빡한 활동을 월요일보다 펼치시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내 모습을 빛내지 않고 굳이 본인이 드러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보조해주고 수습해주고 갈무리해주고 서포트해주는 형태로 가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주실 것으로, 즉 기토일간 분들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상황이 월요일에 펼쳐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월 2일은 신사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로는 이제 이 사오미로 이어지는 즉 정인의 기운이 들어왔는데 환경적으로는 제왕지 환경이 기토일간 분들께 노해지는 환경이에요. 사오미 인성의 빗장을 여는 거죠, 이날이. 사오미의 첫 스타트를 여는 부분인데, 나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또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화요일에는.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입을 꾹 닫고 있어야 된다거나, 좋은 일을 해주고도 좋은 일에 대한 대가를, 보수를 정당히 못 받거나, 거기에 대한 그 상응하는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할수 없는, 그냥 묵묵히 참아야 하는 흐름인 거죠. 2월 3일 입춘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드디어 사람에게 천지인에서 인이 열리는 인에게 우리 이제 드디어 경자년과 빠이빠이 하고 신축년이 사람에게 들어오죠. 그러면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이 기토분들께서 놓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실제로 제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날. 그리고 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일, 아주 정밀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잘 해내셔야 되고 잘 해낼 수밖에 없는 흐름일 겁니다. 그래서 권투를 빌겠습니다. 그럼 2월 4일은 어떨까요? 정관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사오미를 드디어 갈무리를 하는 이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미일에서 드디어 이제 기토분들께서 관대지 환경에 놓였는데 자기 주장이 강해질 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은 목요일날 또 이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날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주 상극의 인물이 만나질 수 있고 또는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본인이 놓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좀 평상시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힘들 수 있는 날이 아닌가. 관리자 분들 같은 경우는 공감하실 수가 있는 게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나만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은 안 따라주는 거예요. 목요일이 그런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2월 5일은 갑신일인데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날 이제 지지로는 상관성인 이 신금이 들어왔는데 목욕지 환경에 기토 일간 분들께서 놓을 거예요.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장하고 인내하고 또 배우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유술의 흐름 자체가 신유술이 그 식상화 금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껍질을 탈피하는 과정인 것이고 기토에게 이제 잠깐 너 멍때리는 거 그만둬라고 똑똑똑 하는 거예요.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욕장경이 놓이는 날은 내가 어찌됐든 깨닫는 게 있을 거야. 금요일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 부족한 게 있구나.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나의 단점은 이런 거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월 6일인 토요일은 을유일입니다. 이때는 이제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에요. 장생지에 놓이는 날이죠. 실질적인 소득, 실질적인 실적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날이고 염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본인의 활동에 노출됐을 때 구설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구설에 쌓인다는 것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웬만하면은 구설에 안 쌓이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날이 편관이다 보니까 경을 또 끌고 와요. 똑똑똑하고 녹화한다 그랬잖아요. 경이나 신이 들어오게 되면 더군다나 환경지도 지금 6이기 때문에 신유수 식상화 작용이 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잡음이 소리가 안날 수가 없어요. 깡통이 요란할 수도 있고 빈깡통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충분히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에는 현실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현실을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현실 속에서 충분히 싸우신 분들이라면 실질적인 소득으로 보상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 2월 7일 보겠습니다. 병술일이고요.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기토일간 분들께 양지 환경이 놓이는 날인데 결실이 생기는데 이 결실은 앞에 결실과 좀 틀려요. 계획이 명확해지고 또 신유수 식상이 갈무리가 되는 날이고 마지막으로 또한 인오술의 화인성작용으로 명확해지는 게 있어요. 불확실했던 것들이 잡히고 또 문서화되는 것이고 인성이라는 것은 법이 없었다면 나에게 새로운 규칙과 룰을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뭘할 것이야 라고 계획만 세워놨던 분들은 6월 7일에 누군가로부터 기다리던 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흐름이 금토일로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식상화로 돼서 갈무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렸던 연락, 즉 누군가의 소식 또는 오랫동안 끌고 왔던 일에 대한 답을 듣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문서화해서 들을 수도 있고 전화 통화로 건너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기토 여기까지 하고요. 크게 나쁘진 않았죠. 어쨌든 기다렸던 것, 문제 해결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된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어떤 식으로든 명확해지고 해결이 된다는 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2월 3일 입춘이 기준점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추월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2월 3일부터는 인월로서 사람에게 신축년 기운이 펼쳐지죠. 실질적으로 자월 추월에서도 저희가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환경적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 사람의 기운으로 들어와서 띠가 실제로 바뀌는 주간은 2월 3일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금일간 여기 조그맣게 표시를 해두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진일로 2월 1일에 비견의 기운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의 껍데기로서 지지에 영향을 받죠. 임묘진의 목 기운에 갈무리를 여기서 재성 운동에 갈무리를 해주고 또 신자진의 식상 운동을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데 환경적으로는 이날이 임묘진의 갈무리를 하면서 양지 환경에 놓이는 즉 절퇴의 양으로서 갈무리가 돼요. 주변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본인에게 다가오는 하루이고요. 월요일에는 우호감이 증진되기 때문에 본인이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노력하는 것보다 받는 것이 좀더 많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사일인 화요일은 2월 2일인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오미의 빗장을 드디어 엽니다. 사오미의 이화국 관성운동의 빗장을 여는데 이날 이제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다는 뜻이고 또 장생지 환경에 놓인다는 의미가 있죠. 직장에서 점수가 높아져요. 관운이 높아지는 부분이고 관성이 상승을 하게 되면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것도 잡아진다는 뜻이니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도 생기고 내 뜻에 동조하는 사람도 생기고 직장에서 그만큼 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점수를 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2월 3일 드디어 입춘일은 임오일이죠.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인 오화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 일간분들이 놓이거든요. 정임의 그목 운동으로 재성에 대한 재성화 천간의 움직임이 있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이라던가, 또 평상시 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그런 판단들을 용감하게 지를 수 있는, 용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과감해지는 날이고요. 이것도 흐름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4일, 개미일은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미토라고 하는 이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죠. 상관과 정인이 이렇게 번갈아서 들어온 날인데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 경금일간 분들은 이날 2월 4일날 얼마 전부터 진행을 해왔던 계획들, 자잘한 계획들, 사소한 개인적인 약속들 이런 계획들이 사소한 차질을 빚을 수가 있어요. 이 미일에 사오미의 갈무리, 즉 관성운동의 갈무리가 되면서 끝이 나면서 자신을 거머쥐고 있던 부분들이 탁 풀려요. 그래서 이제 미에서 갈무리되고 비겁화 운동으로 갈아타는 흐름인데 양기 운동이 2월 3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라 계획했던 일들의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럼 2월 5일인 금요일은 갑신일인데 신유술이 드디어 시작이 되죠. 자, 갑목은 여기서 천간으로는 편재가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는데 신유술 비겁화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신자진으로서 수식상화가 이제 운동도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을 판을 키우기 위해서 일을 버리려고 하는 흐름이 또 생기고 또 주도권이 실제로 경금일간 분들께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일에는 자신의 발언권이 세지고 높아지고 일을 벌인다고 했으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돈을 쓰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실제로 토요일인 2월 6일에 을요일날 그런 일들이 또 커질 수가 있는 게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돈 나갈 일이 실제로 많아요. 그리고 본인의 고집대로 크게 돈을 쓰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여기서 이제 활동성 커지기 때문에 신유술로 가면서
금요일부터 골록지, 제왕지, 그리고 이제 쇠지 이렇게 놓을 거란 말이에요, 환경지가. 토요일은 금전 소비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7일, 일요일은 병술일이거든요. 이날은 우선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술토가 편인으로서 지지로 들어올 거예요. 쇠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이 놓인 날인데, 경금일간들을 정신적으로 장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혹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마 사람으로서 들어올 확률이 더 큰데, 인호술 화해 관성운동도 이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고, 또 신유술로 이어진 이 금의 비겁화 부분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 환경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경금일간들을 장악한다는 뜻은 누군가가 경금일간들이 누군가에게 휘둘린다는 뜻도 되겠죠. 그러면 일요일은 토요일은 누군가 때문에 돈을 많이 쓰시게 되고, 일요일은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썼는데 실제로 그 돈을 받아내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휘둘릴 수 있다는 뜻이 돼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본인과 어떤 관계를 짓고 있는 인간관계 누군가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경금일간 분들은 이번 주에 이러한 흐름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금하겠습니다. 자, 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이 입춘 기준으로 해서 음기운동의 기토일간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이제 그 지장간으로서 기토의 영향권이 끝나고 2월 3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무토의 양기운동으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신금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축월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인월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기 운동으로 돌아서는 부분이죠. 경진일이 2월 1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경진일은 경금이라는 것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진토라는 것은 껍데기로 봤을 때는 이제 정인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인데 이날은 신금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정체성이 우려가 되는 하루인데, 발전이 없는 거지, 뭐 망한다거나, 아니면 큰일이 난다거나, 이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일단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가 되어 있고, 축이라는 것에서 이제 그 양기로 돌아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부분인데, 신자지인 수의 식상으로서 지금 다이너마이트 같은 흐름이 되는 거죠. 이게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월요일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 것이고, 2월 2일이 신사일이죠. 월요일이 침체되어 있었다면, 천간에는 비견의 글자가 들어왔고, 이제 사오미의 빗장을 여는 사가 여기서는 정관으로서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의 그 환경지는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이 놓이는 날이에요. 주변에 관심도가 이날 멈출 수가 있고, 이 뜻은 주변 상황에서 내가 잠깐 몸을 숨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입춘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숨긴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도에서 멀어질 수가 있고, 본인의 장단점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어떤 상황에서 도피하셔야 되는 분들께는 오히려 적기일 수도 있죠. 그러면 2월 3일 입추는 이모일인데,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이제 지지에서는 편관의 글자가 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환경에서는 병지 환경에 신금일간 분들이 놓이는 날인데, 평소 하는 일에서 자신의 입지, 자신의 포지션이 줄어드는 날이에요. 무조건 확장되는 것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축에서 인으로 막 넘어온 날이기도 하고, 일진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입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 책임감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신금일간 분들은 뭐든지 확실한 포지션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책임도 많이 지시고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감투도 많이 과하게 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월 4일은 개미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은 쇠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죠. 회사나 사업장에서 실제로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고, 사오미의 관성 운동을, 화의 관성 운동을 갈무리하는 날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비겁으로 돌아서는 흐름을 타실 텐데, 2월 5일이 갑신일이고, 여기서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온 부분이고,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죠. 이날 자체는 이제 제왕지 날이에요. 자신의 실적에서 사소한 손해가 생길 수 있고, 또 경쟁 구도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잘하더라도 내가 좀 밀릴 수 있어요. 그럼 좋은 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일진이고, 맞는 게더 이상하고요, 사실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경쟁 구도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내가 좀 이번에 놓아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번 주간이거든요. 축에서 인으로 건너왔다는 것은 양의 시기로 건너는 것이고, 신금은 음의 운동을 하는 일간인데, 일진으로는 일진의 흐름 자체가 지금 양기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게더 커요. 무조건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좀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2월 6일은 을요일인데, 편재가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죠. 자, 이제 여기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신금분들이 드디어 움직이고 이동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어딘가에서 쓸모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금일관분들을 필요로 하는 장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신금일관분들 중에서 이직을 꿈꾸시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적당한 곳을 찾고 있어서 취직을 꿈꾸고 계신 분들은 이날 희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금요일 오후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진으로 토요일에 정확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직에 대한 기운도 여기 들어있는 거죠. 2월 7일입니다. 자, 일요일 병술일을 보겠습니다. 병술일. 관성이 바로 천간에 들어왔죠. 정관이 들어왔고, 자, 인오술 화해 관성 운동을 하는 병술일의 술일입니다. 자,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놓인 날이죠. 신유술은 비겁으로서 또 인오술로서 술일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정관은 나를 지켜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인이라는 것은 이제 입으로만 얘기하던 것이 확실하게 문서가 되는 거니까, 팩트가 되는 거니까, 계획으로 있던 것들이 이제 일치가 되고 내가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행동을 하셔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말도 녹음의 형태로 확실하게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일요일이에요.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표면화되고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의 입을 타게 되는 것이 바로 일요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SNS 활동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신금부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초반에는 이 입춘 근처에서는 주중 흐름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주말에는 그렇지 않아요. 주말부터는 본인의 자리가 조금씩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금토일이 자신의 에너지가 강해져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월화수 목까지는 책임에서 자유롭지만 이제 금토일에서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관의 흐름을 타는 거죠. 관의 흐름이 화의 운동이 여기서 자신의 책임을 부드럽게 놓아줬다가 이제 신유술로서 자신에게 그 바톤 터치가 되는 거니까 금토일에서는
경거망동에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수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벽 한 3시 반 정도 지났어요. 녹화 시작하고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자, 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음기운동을 마무리를 지을 거고 추걸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2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인월로 양기운동의 흐름을 탑니다. 실제 지장간의 흐름도 이렇게 기토가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무토가 운동을 시작을 해요. 자, 2월 1일 보겠습니다.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이렇게 3일씩 묶을 수가 있는데 경진일로서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인묘진을 갈무리하는 이 진이 돼서 이 인묘의 환경을 맞게 될 건데 임수일간 입장에서 보게 되자면 사실 어떤 사람에 대한 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믿었던 것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월요일에 자신이 몸담았던 회사의 주가가 하락을 한다거나 내가 있었던 회사에 어떤 큰 변화가 와서 앞으로의 비전이 흐지부지해진다거나 혹은 말 그대로 내가 믿었던 상사가 어떤 부정행위로 인해서 그 자리를 이제 내려놔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화요일은 2월 2일은 신사일인데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사오미의 그 재성운동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편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환경지로는 절지환경에 임술간이 이제 놓이게 되는 부분이고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날이 돼요. 여기서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겠죠. 방향을 튼다는 의미입니다. 재성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입춘인 2월 3일은 드디어 양기운동을 시작을 한다 그랬는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제오화가 지지로 들어왔는데 태지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죠. 새로운 희망이 샘솟아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물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음기에서 양기로 트는 거니까 새로운 방향이 생기는 거죠. 드디어 목표가 생깁니다. 2월 4일 볼게요. 개미일이고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오미 재성운동을 갈무리하는 바로 이 껍데기는 관성이죠. 여기서는 정관인 미토가 들어왔는데 절태 양지로 이렇게 환경지가 바뀝니다. 양지 환경에 놓여요. 임수일간이 내가 주변에 의지를 하려고 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껍데기는 관인데요. 지지로 들어온 것이 사실 사오미 재성운동의 마지막 부분이라서 방향을 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려고 그러고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태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2월 5일인 금요일은 어떨까요? 이날은 바로 식신이 갑신일이라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이죠. 편인이 이제 지지로 들어왔는데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이 놓여요. 이제 신유술은 인성화 운동이 빗장을 여는 건데 새로운 흐름을 타려고 하고 실제로 이날 취업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시험 합격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험 합격은 약간 좀 포장을 제가 과하게 한 거긴 한데 자신에게 쓸모가 생기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임수분들은 이번 주간에 좋은 흐름을 또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월 6일 토요일은 을요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여기서 또 이제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요. 스스로 뭔가를 개혁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이 전혀 가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데이터를 감추려고 하는 또 자신의 어떤 과거사를 숨긴다거나 자신의 단점을 감춘다거나 또 정직하게 임하지 않는 자세가 나올 수 있어요. 토요일에. 이게 드러나선 안 되는 것들을 숨긴다거나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2월 7일은 병술일인데요. 날은 편재가 병화로서 천간에 드러난 부분이고, 술토는 여기서 이제 형태는 편관으로 지지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관대지환경이 되는 부분이고, 기다리던 대답을 임수일간 입장에서 들어야 하는데, 결과가 흐지부지 될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토요일의 대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태도를 전환하고 시험 합격하고 취업하고 이런 흐름들 자체가 뒷심을 가져야 되는데, 크게 양기 운동으로 이렇게 흐름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신유술로 이어져 온 부분이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확장성을 가지지 못하고 여기서 한번 크게 꺾인 거죠. 여기서 양기 운동을 가지고 신유술에서 병정화로 이렇게 흘러갈 때이 관대에서 멈췄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내가 듣고 싶었던 결과를 듣지 못하고 마무리가 잘안 되는 흐름일 수 있어요. 뭐 법적인 어떤 송사 결과일 수도 있고 변론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험 합격을 하고 실제로 시험 합격이 1차 합격이 됐다고 했는데 면접을 거쳐서 아니면 서류 전형에서 추가 합격이라든가 예비 수순이었다가 일요일에 그런 결과가 좀 빨리 오픈이 될 수도 있고 가채점 결과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른 방향으로 듣고 싶었던 대답이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 결과치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개인에 따라서 당연히 틀리고 일진에서는 뒷심이 떨어진다라는 정도로 제가 대입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임술관 분들도 입춘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부분인데 다른 일관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인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이죠. 개수하겠습니다. 곧 4시가 다가오네요. 좀 있으면 해뜰 것 같아요. 빨래하고 편집해서 올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다시 2월 3일 입춘 기준으로 해서 그전 단계에서는 지장간으로서 기토가 관장을 했고 이제 무토 양기 운동으로서 양기가 점점 세지죠. 개수분들은 크게 이제 자신의 포지션이라든가 이동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축에서 호랑이 인으로 건너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월운에서도 아주 큰 변화를 겪으실 수 있어요. 이번 주간이 그만큼 모든 일간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운 쪽으로 좋은 것들 위주로 전달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2월 1일을 지금 보시면 경진일이에요. 우선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이에요. 양지환경에 계수일관분들께서 놓이는 날인데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판을 키우려고 하는 성향 자체가 이 진이 임묘진의 갈무리로서 목의 식상화를 그동안 추진을 해왔던 흐름이었고 이제 신자진으로 수 비겁화를 하시게 되면은 자기 혼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끌어들여서 이렇게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식상화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흐름으로 판을 키우려고 하는 확장성이 월요일부터 펼쳐지실 것이고 입춘 전부터 새로운 환경에서 이미 적응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작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잘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큼직큼직한 덩어리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화요일은 신사일이고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정재가 지지로 들어와서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계수일관분들이 놓일 텐데 아직은 불확실한 일들, 뭔가 뚜렷하게 딱딱딱 분명한 일들이 아니라 실효성들 좀 떨어지는 일들,
좀 멀리 내다봐야 하는 일의 흐름이 화요일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춘이 들어온 2월 3일은 이모일인데,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편재인 오화가 지지로 들어왔죠. 또, 방향 전환선이 이제 여기서도 또 언급이 될 텐데, 절지 환경에 계술가 분들께서 놓이는 날이거든요. 이날은, 실제로 새로운 환경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환경이라는 건 물리적인 부분이고요. 물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뭐 사무실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이사를 하게 되실 분들도 계세요. 멀리 이동하는 거니까 자신의 업무 환경을 떠나서 전혀 새로운 환경으로 파견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목요일인 2월 4일은 개미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또 평관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인데, 임묘지 환경에 계술관 분들께서 놓을 거예요. 그 앞에 변화가 컸었다면, 이날은 갇힙니다. 갇힌다는 것은 환경에 갇히고, 이 환경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을 거예요. 실제 조직에게, 커뮤니티에게, 보살핌을 받고 케어를 받는 계술관 분들이 계실 것이고 4, 5, 미의 흐름으로 갈무리를 3일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이날은 4, 5, 미는 재성의 갈무리예요. 재성의 마무리이기 때문에 한 군데 장소에서 내가 했던 업무들이 멀티 작업이었다면 드디어 오늘 하루만큼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날인 거죠. 그러면 2월 5일 금요일은 갑신일이고 갑목은 여기서 상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유술 흐름으로 이제 인성화 운동을 영향을 받으실 텐데 정인이 지지로 들어오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계술관 분들께서 놓을 거예요. 활동성이 멈춥니다. 즉 외부로 출퇴근하시는 흐름이 아니라 재택근무 같은 걸로 이제 전환이 될 거고요. 이날 하루만큼은 또 번거로운 절차. 번거로운 절차라는 것은 필요 없는 비효율적인 업무 과정 때문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나만 하면 되거나 다이렉트로 메시지로 전달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공문화 문서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거나 승인의 절차를 또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비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2월 6일은 어떨까요? 을요일이고 천간에는 식신이 그리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와서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하는 일에서 간섭이 좀 많아지는 날에 토요일은 자신의 일이 아닌 불필요한 전혀 다른 타인의 일이 넘어올 가능성이 많고 심지어 이날도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계술가분들은 일주일 내내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가사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평상시에 하시던 가사일은 딱 주부의 뭐 영역만 하면 된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일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해야 되는 숙제도 내가 막 케어를 해줘야 된다거나 양육의 의무 또는 내 아이가 아닌 친척분이 집에 방문을 하셨는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가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몇 시간 정도. 그래서 본인의 일이나 사생활을 또 간섭을 받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 2월 7일 일요일은 병술일이에요. 이날은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또 정관성이 지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이라서 계술관 분들께서 조용히 먼 곳의 소식을 내가 듣게 될 수가 있고 먼 곳의 소식이라는 것은 아주 물리적으로 떨어진 그런 먼 곳도 있겠지만 온라인상의 소식도 될수 있거든요. 즉 소문을 듣게 될 확률도 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게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자신의 업무 영역일 수 있고요.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 계술관 분들 운또 주간 운세 분석해봤고요. 전반적으로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들만 골라서 전달드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늦게 올려드려 죄송하고요. 편집 끝나고 올려드리면 아마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들으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날씨 조금 더또 당분간 또 추워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위가 올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랑 같이 신축년 입춘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간 운세 같은 경우는 명절이 또 들어가 있죠. 저도 오랜만에 고향을 또 방문하게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새로운 환경에 건너가시는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새로운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또 다음 주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